타임즈. 네, 무엇보다 색깔이 참 마음에 듭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쁘죠? 저희가 이제 뭐 쉘핑크라는 그 색상에 대해서 근데 쉘핑크는 왜 쉘핑크야? 이런 거 한번 이제 찾아본 적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쉘이 조개 껍데기를 뜻하잖아요. 예. 그걸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조가비라고 나와요. 아, 그 조가비의 색상. 조개 껍데기의 색깔. 네, 그렇죠. 조개 껍데기의 색깔처럼 그 가리비 보면은 좀 그 홍가리비나 이런 거 보면 딱 그 색깔인데. 예, 이런 색깔이죠. 네, 그 가리비에 그게 있어요. 그 핑크는 핑크인데 흰색이나 노란색이 살짝 섞인 듯한 핑크.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핫핑크가 아니잖아요. 핫핑크는 이제 예전에 제가 가져간 쉑터 모델 같은 게 핫핑크고 얘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돼지색이라고 하는 돼지 배색. 약간 연한 핑크잖아요. 예, 연핑크. 예. 이 연핑크가 그 조개 껍데기에 그 노란색과 흰색이 살짝 섞여서 이제 그 분홍의 약간 그 질감을 살짝 연하게 만들어줘. 그 느낌이 이제 쉘핑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개 껍데기 연분홍이에요. 갑자기 가리비가 먹고 싶죠. 가리비 맛있죠. 맛있죠. 네. 엄청 맛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가리비 핑크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가리비 핑크. 네. 쉘핑크 말고도 오늘 이제 저희가 특수 색상들을 할 건데 오늘 첫 시간에 나온 이 쉘핑크 컬러는 오늘 하는 그 기어는 팬더 멕시코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쉘핑크 컬러고요. 이게 지금 151만 원. 그리고 그 지판에는 포페로가 지금 사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PF 모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쇼드 그린 메탈릭이에요. 쇼드 그린 메탈릭. 네, 이게 가격은 151만 9천 원으로 동일하고 역시 지판이 포페로로 나와 있습니다. 저건 굉장히 진한 느낌의 네. 녹색, 청록색에 가까운 네, 그런 색깔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얘가 이제 환율 바이 환율이죠. 네. 들어온 시기가 달라서 환율 때려맞고 들어온 서프 그린 친구. 네. 이게 155만 9천 원으로 약간 비싸게 들어왔고 이 친구는 이제 지판이 포페로가 아니고 메이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지판 바이 지판, 환율 바이 환율, 컬러 바이 컬러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 쉘핑크는 이거 질리지도 않고 참 좋아요. 네. 참 이쁘게 칠했네요. 쉘핑크 저는 이제 뭐 핑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네. 약간 길티 플레저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네, 핫핑크를 가져가면 진짜 굉장히 길티 플레저인데 아, 좀 그렇죠. 쉘핑크는 그 죄책감이 좀 덜해요. 네. 네. 확실히 연할수록 죄책감이 좀 덜해 칠 때 그 제가 그 쉑터 거 치다가 네. 현타가 자주 와가지고 잘 안 치거든요. 그 소프트 케이스 그러니까 긱백에 핑크색 긱백이 저 있었거든요. 쉘핑크 긱백이 있었는데 지하 양이 그걸 달래요. 네. 깡패야? 야, 아니 나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지하 양 밴드에서 기타 치시는 분이잖아요. 네, 네. 안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딱 그러는 거야. 무섭게. 깡패네. 그 조폭단이죠, 조폭단.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다 네. 집단으로. 집단으로 왔네. 야. 야, 죽게 그러고 줬어요. 가져. 그러네. 네. 야, 밴드 단위로네 네. 강탈을 해가. 강탈을 갔습니다. 뭐 지하가 달라 줘야죠. 예, 네. 제일 줘야죠. 네. 네. 선생님이 그러고 보니까 핑크랑 또 인연이 있으신 게 선생님 예전에 키티 좋아하셨잖아요. 아 좋죠. 네. 네. 키티 핑크. 네, 네. 키티 핑크. 아주 좋아하셨고 네. 선생님이 키티 굿즈를 몇 개를 갖고 다니셨는데 네, 뭐 핸드폰 케이스도 그랬었고 있고, 뭐 여기 그 카드 지갑이었나? 뭐 케이스도 네 있었고, 케이스도. 하여튼 키티를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멕시코 팬더에 대해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뭐 가격, 성능 뭐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그거 이거 그 케이스 있잖아요. 기타 네네네. 소프트 케이스. 비닐로 봉다리 주는 거. 이거 이렇게 하려면 저 PRS SE한테 배워라. 좀 쓸만한 걸 줘라.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들어갔나 봐. 어. 이제 안 줘. 줘서 욕먹느니 주지 말자. 자,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만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2022년 2월에서부터 한 것도 꽤 많아요. 아, 멕시코 리미티드 에디션 텍사스 스페셜이 있었어요. 145만 9천 원에 74.5 맞았고요. 그리고 요거는 험싱싱 모델이 조금 비싸네요. 험싱싱 모델 플레이어 플러스예요. 아. 플레이어 플러스 164만 9천 원. 저희가 이것도 그냥 플레이어와 플러스에 대해서 그때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거는 80.67이 나왔어요. 이건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이거는 선생님이 안 되는 사운드가 없었죠? 네, 폭염용 기타 보면 네. 시원하다고 네. 네, 멕시칸 울트라 네. 그런 평가를 받았던 기타입니다. 플러스는 조금 다르죠. 네. 플러스 기본 모델이 159만 9천 원. 이것도 80.5가 나왔어요. 오.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의범절 이렇게 네. 들었어요. 예쁘고 이롭고 범용성 절대 가성비 이렇게 예의범절 이렇게 드렸고요.
험싱싱 로스티드 메이플 모델이 151만 9천 원에 나왔었고요. 그때 75점 받았습니다. 이게 범용 빈티지 기타라고 해서 범빙기. 범빙기. 네, 범빙기. 선생님은 차분한 핑크. 그 다음에 무척 싸게 나왔던 모델이 로스티드 메이플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123만 8천 원 기본 네, 모델 75만 원. 기대에 부응하는 기타 기북이. 기북이. 네, 기북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78점짜리 우리가 메이플에 원하는 것 우메원. 네. 네. 험싱싱. 이거 136만 9천 원. 그다음에 Fat 50s가 있었는데 이게 네. 171만 4천 원. 77.5. 운동 잘하는 Fat. 네. 운동 잘하는 Fat이죠. 네. 플레이어 골드. 운동뚱. 운동뚱. 네. 네. 플레이어 골드 메달리스트. 네. 그리고 요게 피에스타 레드 모델이었던 148만 9천 원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76점. 심플하지만 확실한 기타. 심화기. 왜 다 이래? 네. 와, 그렇게 와, 엄청 많이 했군요. 네, 이렇게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보면은 75점에서 80점 한 요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가성비는 대부분 뭐 한 15에서 17 예, 그 잘 나오면 18까지도 네. 나오는 그 정도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뭐 컬러에서 조금 특수성이 있으니까 디자인 점수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메이드 인 멕시코 98.5cm, 3.51kg, 두께는 44+2mm, 74mm 뒤뚤려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넥감이 굉장히 가늘죠. 네. 바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 넥은 메이플 C쉐임 넥에 사틴 우레탄 피니시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너트는 신세틱 본넛의 42mm 너비고요. 지판 포페로,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점버 프렛,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스트레치 싱글 코일 픽업 3개가 들어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셋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네. 마샬이고요. 듀얼리스트 쳐보겠습니다. 쫀득쫀득하네. 레드락이고요.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딱 여기 기대하는 사운드 네.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기. 기대기. 마샬을 프리를 8.5까지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시원시원해. 팬더에다가 공간계를 좀 넣어서 2단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후. 좋습니다. 아, 시원시원해요. 네. 잘 나왔네요. 진짜 네, 딱 밸런스 좋게 우리가 그 포페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운드 그대로 잘 뽑혀 있습니다. 그냥 진짜 성능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네, 맞아요. 칼라만 가지고 칼라. 네, 딱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주 들어볼게요. 예스, 듀얼리스트랑 딜레이만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왔습니다. R&B 블루스.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가리비 버터구이. 이렇게. 가리비 버터구이. 좋아요. 딱 좋습니다. 아, 네. 그냥 가리비보다는 진짜 그 버터로 싹 구웠을 때 올라오는 풍미와 그 감칠맛이 폭발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예. 저도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텍사스 스페셜까지는 아닌데 예. 약간 세미 텍사스 느낌의 예, 약간 그 약간 느낌. 살짝 불질을 한 느낌이 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드릴게요. 세미 텍사스. 세미 텍사스 네. 스페셜. 네, 세미 텍사스 스페셜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S. STS. 네. 세미 텍사스 스페셜. 무슨 상품명 같아. STS. 그 세미 텍사스 스페셜이 그거보다 좋다. 빈티지 노이즈리스보다 좋다. 그렇군요. 빈티지 노이즈리스. 예. VN
리스니까 L, VNL. 네. VNL보단 STS가 낫다. 알겠습니다. 빈티지 롤리드레스가 뭡니까 도대체?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7, 76.5 나왔습니다. 오, 좋네. 제가 디자인 하나 더 드렸는데 원래 저는 핑크를 좋아하니까. 네. 네. 요런 기타가 참 좋은 거죠.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참 네. 이렇게 좀 그 25, 15, 15, 15 보다도 넓고, 네, 그리고 차고, 네. 가격이 요 정도 되면 진짜 추천해드리기 좋은 기타.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최고로 치는 건 30, 15, 15, 15 이상인데 잘 없어요. 아, 잘 네, 없죠. 그거 되게 없어요. 네. 25, 15, 15, 15 이상만 돼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밸런스가 좋은 기타다. 권장 볼 수가 있죠. 진짜 권장 기타죠. 권장 기타. 자, 이렇게 오늘 쉘핑크 먼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쉐우드 그린 메탈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운드는 똑같을 거라 예. 네, 컬러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예쁜 거 구경하는데 좀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컬러 바이 컬러지만 알고 보면 지판 바이 지판, 환율 바이 환율 예, 시리즈. 뭐 많아요. 뭐가 네, 좀 옵션이 조금 달라요. 네, 다음 시간에도 플레이어 스트레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